どうですか今？今ですか？あと30分も。진짜 친한 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에요.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 후배도 결혼식을 원래 6월에 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결혼식을 줌으로 하게 됐다고 해요. 그 화상 미팅할 때 쓰는 줌 화상회의. 네. 게다가 후배는 한국인이고 남편들 사람은 일본인이다 보니까 결혼식 하는 위치도 좀 애매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줌으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화상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되게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. 메이크가 다 있다요 왔던 데서 눈이 그 11가 지났대 거라 めちゃくちゃ 하다가 감소 しやすくなって 각質も めっちゃ目立つし 特にね 化粧 終わってから 鼻が めっちゃ乾燥しやすくなって で 最近 このスプレーを使ってます タルバ っていうブランドで 宮廷でよく見かけるブランドです なんかセレブとかめっちゃ使ってて 超売れてるらしいです 제가 근데 결혼식에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게다가 화상 결혼식은 처음이다 보니까 의상을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 정장 입고 오면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면 되나? 何言ってんの？歌いたい。ここがつけてもいいし。可愛い。可愛い。これ可愛い。隠してくれるこのですかね。嬉しい。ここがちょっと気になってたので。全然。あ、おっ、なんて可愛い。めっちゃ。あんじゃ、まじゃね、ちょ、ちょ、のぞ、のぞったね、会場中。いや、ま、いいわ。本当だ。お、진짜예뻐。진짜예뻐。本当だ。本当だ。本当だ。撮影中。 산초 이럴 수가. 영상 하나 찍었는데. 내가 이 거야? 그러니까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는 코로나 감염 그거 때문에 가져오라. 아이섀도우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마음에 안 든대. 가지고 내 걸로 썼어. 이거 이쁘다. 공복에 근데 언니 나 대박 이거 말해줄까? 나 어제 이렇게 신라면 먹고 잤어. 미친 거 아니야? 야 어제 그러니까 저녁 많이 먹으라니까. 심지어 신라면에다가 볶음밥 먹고. 리사. 지윤아. 지윤아. 내 유일한 참석객이야. 어떡해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. 그래 너가 있었어야 되는데. 아 이거 따라라. 아 너무 예쁘다 완전 따라라라. 일본어 못. 슌! 런치 안 맞는 것 같아. 도데스까 이마? 이마 데스까? 아주 30분 고 도데스까? 긴조 이마노 이모지도 긴조 소까 가 아래 세키 와 이름? 마다 라이겟츠 라이겟츠까 で、 ちょっと動画しっかり撮りますので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と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
시끄러운 거 이런데. 안녕하세요. 윤정아 유희야. 이름. 뭐 이제 되는 거야? 신기하면서도 뭔가 신기했어. 좋겠다 결혼해서. 여기가 시부야인데 조금 돌아다니다가 옷 살 거 있으면 좀 사고 이 엄청난 촬영 기재를 가지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. 箱まで 切っちゃった 何でしょう 生サブレ だって 生サブレ サブレ? これ以外にも チーズケーキ ルターのチーズケーキと スナッフル も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 おー美味しそう おいしそう これが生クッキーなんだ。俺ホワイトチョコ。で、こっちがミルクチョコ。なんかこれ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って、北海道の自慢のお土産みたいな。おー、美味しそう、本当に。あ、약간한국과도사브레랑비슷한냄새나긴한다。 맛있어. 엄청 고급스러운 사브레 느낌이에요. 근데 너무 달아. 한 개 126칼로리네? 아, 초코맛은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. 오. 届いた。 美味しい。 美味しい。 うん。 美味いでしょ、 それ。 응. 超甘いけど 超美味しいね。 ありがとう。 지우는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은 것 같아. 근데 다들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이 되게 언젠지 되게 궁금하다.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은 그 시점이 되게 언젠지 궁금해요.
年取っていくと、もう結婚とかそういうのもあれなんですけど、肌も心配です。これさっき使ったセラム、振ってもフラズに使ってもいいんですけど、私は乾燥肌なんで振らずに使う時が多いです。 乾燥しやすい冬とかおすすめです。